인스타 360 원엑스 2가 출시됐습니다. 스펙을 보니 5.7K 360도 캡처, 그 다음에 스테디캠 모드 있고요. 플로우 스테이트 스테빌라이제이션, 인비저블 셀피 스틱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방수 10m, AI 에디팅이라는 게 있는데 궁금하군요. 그 다음에 마이크가 4개가 있기 때문에 360도로 소리를 수음합니다. 울트라 브라이트 터치 스크린, 하이퍼랩스, 보이스 컨트롤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네요. 딱 그림만 봤을 때는 일단 스크린이 눈에 딱 들어오고요.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테두리가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보이네요. 자, 한번 비닐을 뜯어볼까요? 메모리를 32기가를 기본적으로 넣어주고 있군요. 인스타 360 1X2입니다. 비닐이 있지만 뭐 무시할 정도의 무게는 되겠죠. 올려보면 151g. 액션캠보다는 좀 무겁고 360도 카메라 무게 정도로 보입니다. 이렇게 양쪽에 렌즈가 있죠. 360도 카메라니까 두 개로 촬영되는 이미지를 하나로 스티칭해서 붙여버립니다. 일단은 한번 뚜껑 이런 데 열어볼까요? USB C타입 단자가 보이고요. 방수 실링이 보입니다. 그리고 딱 걸리는 형태로 뚜껑이 단단하게 닫힙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배터리일 것 같은데 누르니까 쑥 튀어나오네요. 와, 배터리가 굉장히 큰데요? 촬영 시간에 이런 건 차 확인해 볼게요. 끼워보겠습니다. 상당히 커다란 배터리가 딱 들어가는군요. 밑에는 4분의 1 스크류 어댑터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쓰이는 규격이고요. 전원일 것 같은데 눌러볼까요? 아, 익숙한 인스타 360 시리즈들의 소리. 자, 화면이 보이는데 지금 오, 재밌는데요? 무슨 워치 디스플레이를 보는 것 같은데 자세한 기능을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고요. 아, 이게 지금 보니까 촬영 버튼이었다. 이게 전원 버튼. 그렇습니다. 꺼졌고요. 여기에 구멍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아마도 마이크겠죠, 이런 게.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는, 뒤쪽에는 안 보이는군요. 얘는 스피커일까요? 구성품 보겠습니다. 들어있는데 구성품 박스를 보면 C타입 케이블 들어있고요. 파우치 좋아 보이는데요? 아하, 이거 파우치 들어있네요. 그러면 이제서야 비닐을 떼보겠습니다. 비닐을 떼고 여기에 넣어볼게요. 아하, 굉장히 단단하게 들어가는데요? 좋은 것 같습니다. 파우치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매뉴얼과 융이 들어있군요. 요거는 필수처럼 보입니다. 렌즈를 또 잘 닦아야 좋은 결과물이 얻어질 테니까요. 자, 다음은 셀피 스틱, 인비저블 스틱이라고도 하는데 그 제품이겠죠? 이렇게 해서 Designed for Bleed Time. 풀고 당기고 다시 조이는 소리 들리시죠? 이런 식으로 조이는 그런 셀피 스틱입니다. 언박싱 끝! 자, 오늘 어제부터 해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날씨는 되게 좋아요. 이런 종류의 360 카메라, 액션캠 이런 것들은 어떤 여러분들이 만들려는 영상 속에서 어떤 특별한 장면, 재미있는 장면 또는 시선을 확 끄는 그런 용도로 쓰기에 항상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만 갖고 있으면 좀 아쉬울 수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 연출하기에는 저는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뭐냐면 새로 그 액션캠 360 카메라가 출시된다고 해서 제일 기대했던 건 혹시나 8K가 되려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5.7K도 나쁘지 않은데요. 이게 확대를 하게 되면 화질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스마트폰에서 편집하기가 용이한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PC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번도 VR 카메라나 360 카메라를 써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에게는 기존에 비해서 더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그런 카메라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스타 360이 회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게 후발 주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도전적이고 기존에 없던 기술들을 좀 빨리 적용하는 면들이 있어요. 다른 인스타 360 카메라들도 사용하고 있는데 펌웨어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면들이 좀 되게 좋았는데요. 그래서 좀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푸티지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재미있는 카메라예요. 푸티지들 한번 함께 보시죠.
자, 기능들이 좀 많아서 몇 가지 제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 그리고 좀 유용해 보이는 부분들만 집어서 한번 다뤄봤어요. 먼저 테스트를 위해서 한 25분 정도의 영상과 몇 장의 좀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대략 한 25분 정도의 영상이 20기가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먼저 옮겨서 편집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옮기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편집이 가능하긴 한데요. 그래도 편집의 원활함을 위해서는 일단 스마트폰으로 먼저 옮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략 시간은 20기가가 좀 안 되는 19.5기가의 파일을 옮기는데 한 3분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VR 영상들을 작업할 때는 보통 이렇게 파일을 옮기거나 하는 그와 같은 작업들이 좀 추가가 됩니다. 특별한 장면을 위한 약간의 수고스러움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옮겨진 파일들은 리프레이밍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평으로는 편집이 안 됐었는데 리프레이밍이라는 건 360도로 촬영된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장면들만 걷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손으로 돌려서 화면 각도를 정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화면 크기라거나 이런 것들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하는 방향을 지정하고 플러스를 눌러서 얼마만큼의 화면을 보여줄 것인가, 어떤 각도로 화면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정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촬영된 장면은 5인치 FPV 드론에 올려서 이렇게 촬영이 되는데 앞에가 훨씬 더 커 보이잖아요. 뭐 저 정도도 뭐 가뿐히 드러날 정도의 파워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된 걸 또 다른 드론으로 추적하면서 한번 장면을 남겨봤어요. 자, 이렇게 촬영된 것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 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좀 어지러울 수 있어요. 약간 해설을 덧붙여보면 이런 식으로 층을 내려가는 그런 영상을 한번 담아봤고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찍고 있는지도 한번 보여주고 싶었고 좀 어지럽지만 이렇게 한 바퀴를 360도를 그냥 한번 돌려봤습니다. 이게 실제 카메라로는 쉽진 않거든요. 뭐 물론 화질에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드론까지 보이는 장면들이 흥미롭죠. 여러분들이 리프레이밍에 익숙해지시면 카메라 앵글을 촬영 후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런 게 이 360도 카메라의 흥미로운 점, 재미있는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타임랩스 영상도 한번 찍어봤는데요. 타임랩스를 촬영하고 나서 이후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나 뭐 PC로 추출을 해내면 이와 같이 잔상 효과를 또 만들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야간이다 보니까 조금 화질은 아쉬울 수 있는데 그래도 시간을 빠르게 흐르게 하는 게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로 저는 보여져서 가끔씩 쓰고 있습니다. 사용하면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타임랩스로 촬영된 영상을 또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장면을 선택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앱을 실행해두면 알아서 그 각도를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은 좀 걸립니다만 이렇게 하나의 타임랩스 영상도 타임랩스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또 여러분들이 이후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AI가 선택한 장면 한번 보실까요? 자, 이런 식으로 타임랩스로 찍었지만 일반 영상처럼 쓸 수 있는데 지나가는 행인들을 이렇게 스스로 추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카메라를 들고 걷고만 있었거든요. 주변에 흥미로운 장면이 있으면 알아서 쫓아갑니다. 자, 이렇게 교차로에 서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또 알아서 카메라가 쫓아가듯이 쫓아갔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저렇게 화려한 조명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것도 확 눈에 띄어서 그런지 잡아줬었고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들도 알아서 카메라가 추적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 기능도 있는데요. 요거는 일반 모드로 촬영을 했고 퓨어샷이라고 화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건 HDR 모드였고요. 그리고 야간 모드도 있었는데 기본 모드인 퓨어샷도 괜찮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스타 360 1X2를 한번 사용해 봤어요.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메인 카메라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장비 사이사이에 어떤 양념이나 그런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중간중간 한 꼭지를 차지하는 장면을 넣어 주신다면 되게 흥미로운 장면을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름 또 무게가 가벼운 편이라 이런 드론에 올려서도 뭐 특별한 장면을 담을 수 있어서 저는 이러한 일반 카메라 뭐 스마트폰 말고도 이런 액션캠이나 360 카메라를 즐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첫 번째 영상이고요. 두 번째 영상이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은 못 드리겠는데 나름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제가 만드는 영상들의 중간중간 한 포인트를 차지하게 될 그런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되게 궁금하고요. 여러분들 또 어떻게 이 영상 봐주셨는지 궁금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염.